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라님입니다. 갑자기 또 시작하면 어떡해요.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아, 뭐 그래요. 자, 이제 날씨가 따뜻한 봄이 됐습니다. 뭐 자동차의 왁스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내내 발라주는 게 맞지만은 이제 봄부터가 사실상 좀 시즌 시작이라고. 돌아다니기도 좋고 여행 가기도 좋고 세차하기도 좋고. 근데 이제 추가로 발생되는 것들이 있죠. 뭐 미세먼지도 많고 비도 자주 내려줄 거고 꽃 피니까 꽃가루도 날리고 더러워지는 게 많다고 아주. 그래서 뭐 노상 주차를 늘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시기에 내 차에 어떤 왁스를 발라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요즘 시즌에는 내 차에 뭘 발라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 등등.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왁스 코팅 종류 딱 한 두 가지 크게 나눠서 하나는 슬립감이 있는 것과 하나는 슬립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왁스 선택 못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차를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저희가 오늘 바를 제품은 카티바, 그 세알람이 만든 제품이죠.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반 절반 이거 라인 넘으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뭘 봐? 아, 넘을까봐. 아, 감시하는 거요? 뭐요? 한 번, 두 번, 좋아요. 표 발라주세요. 아이, 좋아요. 아, 오늘 영상은 이렇게 반반 발라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반반, 이렇게. 어때요? 잘 펴 발라지나요? 쭉쭉 펴 발라지죠? 역시 작업성에 좀 초점이 잘 맞춰진 카티바라. 그래도 수월하게 잘 되네요. 슬립감이 없어. 저 동시에 바를게요. 아, 근데 확실히 쉬워.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슬립감이 없는 코팅제들은 보다 작업성이 어렵습니다. 잔사가 조금씩은 남는다. 조금씩 더 남지. 그렇지. 슬립감이 있는 코팅제들은 아무래도 작업성이 좀 더 쉽습니다. 잔사가 많이 나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영상 들어가기 전에 슬립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동차 도장면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 맨들맨들한 이런, 이게 슬립감입니다. 이게 맨들맨들한 도장면. 슬립감이 있는 코팅제랑 없는 코팅제의 차이점만 보여드릴게요.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아예 안 움직여. 우리끼리 그래도 슬립감 살짝 있게. 아 진짜. 아유, 난 이런 거 짚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요. 네. 반면에 슬립감 있는 왁스 쪽들은 이렇게 카드들이 붙지 못하고 막 미끄러져 들어가는 느낌이 보여지죠. 차이가 확확 느껴지긴 하니까. 네. 아 선생님 서 계세요. 그러면 앵글이 이상하지 않을까? 예? 그럼 앵글이 이상하잖아. 오늘 욱성이가 엉덩이 쪽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찌루 아무튼 괜찮아요. 에이. 나아지겠죠. 아니 그냥 일어서 계세요. 아 그럴까요? 제가 오늘 다 할게요. 저기 카드나 좀 들고 계세요. 카드 예. 네. 자 그러면은 슬립감 있는 왁스는 누구한테 좋을까? 작업성이 쉽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봄부터 엄청 심해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미세먼지들이 앉았을 때 그리고 다시 주행을 했을 때 그 바람 때문에 먼지들이 좀 날아가는 효과, 좀 덜 달라붙게 해주는 좋은 효과는 있습니다. 매직. 예. 매직. 아니 자꾸 뒤에서 왜 자꾸 그래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아니면은 어떻게 말을 매직. 엉덩이를 바로 차야 될 것 같아. 나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었어. 야외 주차할 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툭 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발로 이렇게 툭툭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차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랬을 때 아무래도 부드럽기 때문에 튕겨내주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 보자면은 이제 작업성이 쉬운 대신에 지속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그리고 어떤 타월을 사용을 해도 미끌미끌거리는 느낌이 계속 나고 타월에도 느낌이 나기 때문에 사실 뭐 타월의 구분 없이 정말 뭐랄까 편하게 쓸 수 있는 왁스?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왁스? 이 도장면에 이 마찰을 최대한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지나 이런 것들에서 네. 자고 나오면 먼지 쌓여 있잖아요. 맞아요. 자고 나오면 새벽에 노상 주차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제격인 게 슬립감 있는 왁스들입니다. 만들어 가볼까요? 네, 그럴까요? 아, 확실히 타월에서 느껴져. 이게 그 뭐랄까 슬립감 있는 것들은 그냥 슥슥슥슥 지나가요. 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세게 문질러도 뭔가 스크래치나 상처가 안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슬립감 있는 왁스들도 확실히 주는데 마찰이 그만큼 없으니까 내구성에 맞춰져 있는 이런 왁스들은 조금 타월을 할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린다 그래야 될까? 바닥 움직이면서 딱딱 걸려주는 느낌 있죠? 네, 그거 좀 있어요. 뻑뻑한 느낌. 슬립감이 제로인 코팅제들이 좀 습한 날에 바르면은 작업성도 살짝 뻑뻑한 느낌 나고 잔사가 유독 더 많이 남지. 슬립감이 없는 코팅제들 같은 경우에 장점은 내구성이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딩 슈팅, 물을 쐈을 때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노상도 차신 분들이 발라도 안 되냐라고 하는데 발라도 됩니다. 노상면이 좀 뻑뻑하다 보니까 먼지들이 잘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요. 그렇죠. 근데 여름이나 겨울 방호성 위주로 막 뭔가 저항물들, 오염물들이 많이 튀는 계절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코팅제들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코팅 해놓고 이제 이 코팅 효과를 좀 오래 보고 싶으신 분들. 네, 뭐 유리막 코팅을 하셔서 관리가 필요한다든지 하면은 이런 경우들 내기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딱 그 차이가 납니다. 사실 슬립감이 있는 코팅제랑 없는 코팅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구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퍼포먼스하고 내구성에 확실히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슬립감도 조금 있고 내구성도 있고 비딩 슈팅 퍼포먼스도 좋은 건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아이템들이 그런 아이템이긴 합니다. 아, 이렇게 표현을 보여드리면 쉽겠다. 이제 극단적인 아이템 두 가지가 있다면은 가장 중간에 밸런스적인 게 하나 있어요. 슬립감도 있고 내구성도 적당히 좀 있고 비딩 슈팅도 적당히 나와주는 그런 코팅제를 발라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슬립감으로 확 간다, 아니면 내구성으로 간다 하면 이렇게 나눠져서 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취향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중간에 포지션하고 있는 애는 그 뭐랄까 다 완벽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씩 부족한 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코팅제들이. 왜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래요. 다녀와요. 저만 찍어도 돼요. 그냥. 갔다 올게요. 예예. 예. 그래서 내 차에 잘 맞고 내 환경에 잘 맞는 왁스 코팅제를 고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방금 이 영상 보다 보니까 내가 바르는 왁스들은 왁스가 없는데 세알람 보다 보니까 슬립감 나도 그거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뭐 슬립감 있는 왁스를 그 위에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더 빠르기만 해도 슬립감이 바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카티바이 광부스터긴 하죠. 그렇습니다. 장단점들은 얼추 다 나온 것 같고 오늘은 절반을 슬립감이 없는 왁스랑 슬립감이 있는 왁스를 작업을 전부 다 해놓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지금이 날씨가 그래도 미세먼지가 좀 많아요. 바람이 특히 좀 많이 불고 오염도의 차이나 혹은 내구성의 차이는 양 옆이 어떻게 나타나주는지 그 영상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괜찮아져야 돼요, 선생님. 이제 왔네. 뭐 하는 거야, 방송하다 말고.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니까 내가 네. 이해한 거지. 아, 진짜 이게 지금 와. 조언 좀 해주실 분들 계시다면은 댓글 한 번만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생명이 오늘만 이러겠지. 키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 봐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일주일한 시간이 지났죠. 네, 아, 근데 저희가 원래 이 영상 찍는 그 의도 자체가 요즘 봄 날씨에 그 미세먼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꽃가루도 이제 좀 있으면 오고요. 슬립감 있는 왁스들을 발라주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먼지가 쌓인 다음 에어로 쏘던가 주행했을 때 그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예기치 않게 예보도 없이 내려버려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가끔씩 이렇게 더러운 비가 내린다고. 아, 지금 비를 맞고 지금 이 물때 생긴 거 봐. 근데 이게 이 물때만 봐도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확실히 좀 흙탕물입니다. 슬립감 좋은 제품들이 이제 먼지 날리기에 좋다라는 자료화면을 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립감이 있는 왁스든 없는 왁스든 거치 왁스든 유리막 코팅이든 어떤 코팅제가 돼도 아, 이렇게 먼지 쌓이고 비 맞으면 이 상태가 되는 거는 좀 그래서 왁스 코팅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장단점들도 다르고 지금 이 상태에서 슬립감 안 좋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 안 좋아. 안 좋지. 도자면 위에 먼지가 올라가고 물도 맞아가지고 그게 햇빛도 맞아가지고 막 섞여 있다고 그냥 여기 막 그냥. 그래서 만지면은 먼지를 만지는 거지 도장면을 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슬립감을 이 상태에서는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세차를 좀 한번 해보면서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자고. 체크 코팅층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비딩 슈팅들이 잘 나타나주는데 슬립감이 없고 내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딩 모양은 보다 땡글하고 작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근데 슬립감이 좋은 코팅제 쪽들은 아무래도 비딩이 좀 더 큽니다. 작지 않고 크고 물을 튕겨내주는 역할을 슬립감이 없는 왁스보다는 잘해줘요. 이 뭐가 더 좋냐라고 따지면 사실 이건 개인차이기 때문에 장단점들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리고 코팅제의 종류마다 사실 다 다릅니다. 저희가 말한 게 대부분이지만 모두 다 그렇진 않다는 거.
자, 방금 저희가 프리워시를 하면서 느낀 건데 왼쪽이 슬립감이 있는 도장면이고 슬립감이 없는 도장면입니다. 근데 물을 뿌려봤을 때도 확실히 이렇게 비딩이 나오는 면과 물이 뭉침 현상이 있는 부분도 확실히 좀 달라져요. 자, 그리고 슬립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하자부 작업할 때 장점, 단점이 있을까요? 슬립감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느껴질까? 보다 더 안전하게 세차가 될까요, 여기가? 슬립감이 있으니까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요? 아, 윤활력이 애초에 있잖아요, 타자부에. 아... 못 느낍니다. 큰 뭐 차이는 없다. 못 느낍니다. 거의 못 느낍니다. 자, 그리고 그날, 저번에 저희가 세차했을 때 여기 하이그로시도 그렇고 크롬도 그랬고 그다음 뭐 헤드라이트나 저 앞쪽 그다음 물이 왁스 코팅제가 바를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발라놨단 말이에요. 근데 슬립감이 있는 거를 여기다 발라주면 느껴질까요? 크롬이 느껴질까? 느껴집니다. 느껴지지. 유리에 하셔도 느껴지긴 느껴집니다. 오래가진 못합니다. 자, 세차를 전부 다 끝났는데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확실히 슬립감 있는 쪽이 조금 더 내구성이 딸려요. 근데 왁스가 죽은 건 아닙니다. 발수를 나타내는 발수층이 나타나는데 쟤는 그것도 강하죠. 이쁜 비딩 느낌 막 나오잖아.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 내가 흰 차를 타요. 그래서 먼지가 쌓이는 게 잘 안 보여요, 솔직히. 그럼 어떤 거 발라주는 게 좋을까요? 발수요. 아니 그냥 내구성이 좋은 거. 내구성이 좋은 거. 그게 더 낫지. 나는 슬립감이 너무 좋아. 아니면 나는 마찰이 일어날 일이 많아. 그러면 슬립감 있는 왁스를 쓰는 게 맞고. 그렇지. 나는 뭐 블랙차를 차요. 어두운 차. 먼지 쌓이는 게 검정색은 정말 잘 보여요. 꼴보기 싫어 막. 저 멀리서 봐도 보여 솔직히. 아, 그건 그래. 자, 그러면은 과연 지속성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슬립감이 좋을까요? 슬립감이요. 그죠. 근데 검정 차에는 광도가 또 달라요. 또 광의 차이가 분명 있잖아요. 반짝거리는 광이 있고 무게감 있게 맞춰주는 광이 있고 날씨에 따라도 달라요, 사실. 내가 밤에 주행을 자주 한다 하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화장하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해가 지금처럼 뭐 꽃이 핀 날 화장하는 법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 화장법하고 분명 다를 거예요. 분위기가 다를 거고. 그렇지. 그리고 이유가 있을 거야. 비 오니까 어떻게 뭐 대충 하자, 좀만 하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이 관리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정도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내 기분에 따라, 내 차 상태에 따라, 너 뭐 차 상태의 색깔? 뭐 기분에 따라 화장을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코팅제는 화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아는 만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아는 만큼 그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차 관리 방법을 알는데요. 내 밸런스대로 어머 난 겨울이니까 세차를 자주 못하잖아요. 추우니까 그럼 내구성 긴 걸 발라야겠지. 여름이면 장마 때문에 비가 자주 맞잖아요. 그럼 뭐 시팅력이 좋은 왁스 코팅제를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물뭉침이 좋은 친수형을 사용을 해도 되고 뭐 보면서 슬립감이 좀 어떻다 하면은 먼지 때문에 슬립감을 발라도 되고요.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또 다르겠죠, 이제 분명히. 왁스들마다 이 특성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카티바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도 특성을 좀 나눠놨습니다. 아, 특성을 좀 나눠놨죠. 색감을 짙게 해주고 내구성이 강하고 일단 작업성이 쉽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누구나 다 따라하기 쉽게 작업성 위주로 만들어놨고 작업은 쉬운데 내구성은 오래가는. 그렇지만 슬립감이 부족하고 그 반짝거리는 광이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광부스터를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 두 개의 같이 조합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 밸런스를 전부 다 잡습니다. 두 개를 조합했을 때는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세차할 때도 레이어를 하는 거예요. 화장할 때도 레이어하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이렇게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코팅제는 만든 목적은 확실히 이랬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업성도 쉬우면 좋을 것이고 뭐 비딩도 치팅도 뭐도 슬립감도 뭐 광도도 다 좋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딱 좋아하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밸런스다. 상황에 맞는 왁스 코팅제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 내 차에 어떤 왁스를 바르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면 새 알람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가 이거는 비딩이 좋아요, 이건 슈팅이 좋아요, 혹은 이건 슬립감이 좋네요 라는 리뷰 영상을 계속 통해서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왁스를 찾을 때까지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오셔가지고 그냥 알찬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코팅제 한번 더 입혀줘야지. 카티바의 레이어링에서 이 차가 얼마나 강도가 쨍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광도 영상 길게 잡아드리면서 네. 영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